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레이지 치고 서킷의 타임 골드 마크 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전공 과목은 아니다. 크레이지 튜브 서킷은 앰프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오버드라이브나 것들? 디스토션 아니면 프리 프리앰프 정도 쪽에 이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브랜드인데요. 이 공간계는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사이드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맛을 봤어요. 그런데 평균점 이상의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해줬던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예 독립적인 딜레이? 딜레이 에코는 처음 만나보는데 사운드는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타임은 과거에 딜레이에 사용되었던 테이프와 마그네틱 드럼 에코를 새롭게 디자인한 딜레이 페달입니다. 테이프처럼 이렇게 그려놨네요. 맞습니다. 독립된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를 한다고 하네요. 오호. 독특한 타임의 딜레이 에코 사운드는 기타의 톤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회로에는 버브라운 OP앰프와 최상급 패시브 컴포넌트가 사용되어 최상의 톤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날로그 필터링 된 신호는 두 개의 디지털 레코딩 회로를 거쳐 지금까지의 딜레이와는 차원이 다른 딜레이 톤을 선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밀리퍼 세컨 노브나 탭템포로 조절되는 딜레이 타임은 서브 디비전을 사용하여 세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탭템포 스위치를 이용해 손쉽게 홀드 모드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9V 12V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모어, 웻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테일, 딜레이의 반복 횟수를 조절합니다. 밀리세컨,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거나 모듈레이션을 조절합니다. 프라이머리 펑션에서는 딜레이 타임을 130ms에서 1초까지 조절하고요. 세컨더리 펑션, 홀드 모드에서 스위치를 켜거나 끄고 모듈레이션을 조절한다라고 합니다. 무드, 딜레이 톤을 제어합니다. 디비전 토글, 세 가지 모드로 탭템포와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탭템포 스위치, 탭템포를 이용하여 딜레이 타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탭템포 스위치를 1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자연스러운 오실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모듈레이션 전원이 켜진 후 탭포 스위치를 눌러 홀드 모드로 들어간 상태에서 밀리퍼 세컨 노브를 돌리면 변조가 설정이 되고요.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변조가 더욱 빠르고 강렬해진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기대하는 사운드는 자연스러운 테이프 에코 사운드, 테이프 사운드에 이 모듈레이션이 살짝 얹어진 듯한 느낌의 사운드가 연출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요즘에는 이 공간계들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60년대, 70년대에 활동하던 기타리스트들. 네. 그 당시로 가서 이 이펙터를 던져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유, 잡음도 없고 편하고 좋다 그러겠죠. 그냥 이제 놀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빈티지한 테이프 에코 사운드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도 실제로 테이프 에코라는 거는 오리지널 테이프 에코 같은 경우는 쓰기가 정말 불편하거든요. 크죠, 일단 크죠. 테이프 갈아줘야 때마다 되고. 갈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테이프에 다른 게 이제 이미 녹음이 돼 있을 경우에는 잡음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손쉽게 이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이펙터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운드를 좀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노브를 좀 줄여서 좀 더 자연스러운 자연스럽네요. 좋아요. 멋있는 사운드. 좋아요. 다음은 저희가 이 무드 노브를 돌려서
있습니다. 조금 찌그러지고 막 반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오, 이게 더 더 깨끗하네요. 이게. 네. 참 별일이다. 일반적인 리핏에 해당하는 테일 노브를 저희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 오. 오, 좋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이 딜레이 공간 계열들이 그렇지만 드라이 시그널을 해치지 않고요. 거기서 이 자연스럽게 이 코어 사운드를 감싸는 듯한 이 공간계 사운드 연출이 유행인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이 타임 골드 마크 2도 그런 대세를 따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이 믹스에 네. 해당하는 모어를 많이 딜레이 쪽으로 돌려볼게요. 재밌네 이거.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서브 디비전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똥 위로. 좋다 이거. 오우. 좋습니다. 아래로 내려볼게요. 예. 오. 오. 자, 이제 탭템포 스위치를 눌러 볼 텐데요. 네. 연주를 해 주시면 제가 맞춰. 오, 자, 그리고 네. 홀드를 걸고 있으면 그렇죠? 오. 제가 이 스페이스 에코 RE201을 복각해서 만든 롤랜드의 RE20을 즐겨 사용을 하는데 그 친구도 이제 오른쪽 페달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런 오실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전에 나왔던 모델이고 디지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인데 네, 그렇죠. 얘는 정말 막 테이블 막 잡고 있게 막 하는 것 같아요. 단 이 자연스러운 오실레이션이 인상적이네요. 네. 여러모로 조금 이런 느낌이 강해요. 저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테이프 에코 사운드를 잘 재현을 한 이펙트다. 대신에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축소를 했고 다루기가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놓은 페달이다. 그 느낌의 크레이지 튜브 서킷만의 사운드를 살짝 가미를 한 굉장히 요 테이프 에코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절대 갈리지 않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병원 선생님 먼저 타임 골드 마크 2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시간이 금이다. 대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멋있는 한 줄평 주셨습니다.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 주는 한 줄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스 전공도 에이볼이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재수없죠. 네, 재수없는 네, 부분이요. 네, 네, 네. 이렇게 두루두루 잘 만드는 브랜드들은 네. 약간 뭔가 이게 네, 재수없어요. 재수없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이 잘 만드는 그러니까 이펙터에 대한 이해 네. 예, 그리고 이 앰프 사운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런 이렇게까지 딜레이까지 딜레이까지도 잘 만드는 브랜드다라는 걸 확인한 시간이 아니었나 네. 재수없는 브랜드다라고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은 없겠어요 많이.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몇 대 몇? 몇? 대당 99. 9.0? 9.0. 네,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최근에 이 병원 선생님과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꽤 좋은 이펙터들을 또 많이 받고 있어요. 높은 즐겁습니다. 점수를 많이 받아가고 있고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 저는 2019년도까지만 해도 그냥 괜찮은 브랜드라고 그렇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꼭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 주목해봐야 될 브랜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